근로자의 날인 오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해도 강제성이 부족해 근로자들이 실제로 복직하기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5천여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대기오염 측정망은 전시군으로 확대합니다. 통영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살해 사건은 동업자 사이의 돈 문제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참사는 조선소 크레인 두 대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현행법상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왜 이런 사고가 난 건지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두 26명의 사상자가 난 이번 사고는 800톤급의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 크레인 충돌이 발단이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타워 크레인 몸체가 휘어지고 그 여파로 부서진 크레인 붐대가 2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같은 크레인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신호수가 크레인 작동을 조절하고 사이렌을 울리는 등 이중 안전장치를 두게 돼 있는데 사고가 난 겁니다. 이게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 안에 들어갈 때는 서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이렌이 안 맞는 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조선생이 이렇죠. 사고 당시는 조선소 전체 휴식 시간으로 대여섯 개 하청업체 근로자 60여 명이 휴식소에 대부분 모여 있었고 그 위로 크레인이 덮쳤습니다. 이 휴식소가 타워 크레인의 가동 범위 안에 있었고 그래서 피해가 더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량을 떨어질 위험이 없도록 뭐 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지구적으로 굴러서 이 거리로 뭐 통행하지 않도록 뭐 그런 조치는 우리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스기 안 되도록 뭐 그 있어야 되겠지 있다 그러면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근로자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현장의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회사 측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를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서 보호하려고 노동위원회가 있는데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해도 회사가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차주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노동자 35명을 해고한 한국사년. 두 달 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해고자들은 또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해고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복직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중노인 것은 굉장히 공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좀 더 걱정스럽습니다. 중노의 판정에 관계없이 행정소송 대법까지 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지난 2015년 회사 매각을 반대하다가 해고된 한화테크인 노동자 4명. 지난해 1월 경남진노위에 이어 6월에는 중노위도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사측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달 1일 해고 500여일이 지나서야 복직됐습니다. 노동위 판정을 따르지 않아도 사측은 이행강제금 2천만 원만 내면 돼 강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사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실직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져 해고자의 고통은 더욱 길어지게 됩니다. 강제 이행금만 납부하면 되니까 비위 비용 측면에서도 사측에서 굳이 판정을 이행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1심 판정이 나면은 현장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고요. 노사 갈등 중재를 위해 만들어진 노동위원회. 하지만 사측이 노동위 판정을 외면해도 속수무책이어서 노동자 권리 구제는 요원합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경상남도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2020년까지 5천여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이 현재는 경남 7개 시군에만 설치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근한 날씨에 도심공원엔 걷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걱정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자동차 필터도 자주 갈아주는 편이고요.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원래 이거 잘 안 했는데 마스크도 좀 쓰고 다니는 편이고요. 경상남도가 2020년까지 5,239억 원을 투입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대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소공장들의 오염배출가스 저감 장치와 굴뚝 자동 측정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또 노후경유차 6천여 대를 조기 폐차시키고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2020년 9,200여 대로 4배 가까이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소, 탈황시설 등을 강화하고 친환경 도심숲도 400여 개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도 현재 경남 7개 시군에만 설치됐는데 모든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도시 대기 측정망을 전 시군 18개 시군 31개 측정망으로 확충하고 또 미세먼지 측정망도 현재 11곳에서 31곳으로 늘어납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경남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는 2020년 각각 세제곱미터당 5마이크로그램씩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통영에서 일어난 40대 여성 살해 사건은 결국 동업자가 돈 문제 때문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마지막까지 돈을 챙기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한 다세대 주택의 출입구와 창고가 있는 1층. 49살 김모 씨가 아이스박스라고 적힌 종이 상자를 들고 나와 창고로 옮깁니다. 김 씨가 40대 여성을 해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범행을 재현한 겁니다.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업자인 40대 여성에게 3억 원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다툼 끝에 여성을 해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성을 해친 건 지난달 21일이었지만 시신을 훼손한 건 서울을 다녀온 지난달 23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성의 집을 정리해 전세금 6천만 원을 받으려다 보니 범행이 탄로날까 봐 시신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집주인이 틀림없이 그 물건을 뺐는지 안 뺐는지 확인하러 방으로 들어오겠구나 하는 생각에 사체를 훼손해가지고. 이후 김 씨는 전세금을 받아 서울로 달아났지만 범행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BNK금융지주가 보고서까지 만들어가며 계획적으로 시세 조정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출 기업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11월 BNK금융지주의 TF팀에서 주가 부양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가 최대 23%까지 급락하자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A안과 B안은 기업 홍보 활동 강화 및 임직원 유상증자 참여 등의 정상적 내용. 하지만 C안은 거래처를 동원하자는 것으로 보고서 작성자는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성세원 회장 등 경영진은 불법 행위라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C안을 선택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시를 한 겁니다. 금융지주의 총괄 아래 부산은행은 거래업체에게 증권 통장을 개설하게 해 46개 업체에서 390억여 원을 조달했습니다. 지주사나 BNK투자증권은 이 돈으로 자사주를 특정 시기에 집중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BNK 측은 이 같은 행위로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기간인 지난해 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최저가였던 8천 원 대비 330원이나 상승시켰습니다. 금융지주사 회장의 주도 아래 계열사인 은행과 증권사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시세 조정을 적발한 최초 사례로서 검찰은 오늘 성 회장 등 두 명을 구속 기소하고 두 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BNK 금융지주 등 법인 세 곳과 임직원 두 명을 약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향후에도 금융사와 지역 기업의 구조적인 유착 관계에서 비롯되는 각종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지난달 27일 다목적 실용위성 7호 본체 개발 계획을 맺었습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7호 개발 사업은 3,100억 원을 투입해서 2021년 발사 예정으로
우주연구원이 시스템과 탑재체 개발을 하고 카이가 본체 개발을 담당합니다. 카이는 다목적 실용위성 1호에서 6호까지와 정지궤도 복합위성 등 중대형 위성 개발에 참여해왔으며 한국형 발사체 조립과 차세대 중형 위성 개발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받게 된 과징금을 납품업자들에게 대납하기 위한 마트업주 59살 김모 씨 등 12명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영세 납품업자 69명으로부터 과징금 1억 500만 원을 거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체제 개편 작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교통개선팀 신설과 종합계획 추진 등을 통해서 올해 3월까지 교통사고가 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건에 비해서 2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시내버스 최고속도를 기존 100에서 80km로 줄였습니다. 김해부산 경전철 요금이 오늘부터 100원 인상됐습니다. 김해시는 지난달 경전철 요금 인상안이 가결됨에 따라 경전철 1구간을 기존 1200원에서 1300원으로, 2구간을 14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